주말 영상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이 42,000달러 근방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들어볼 만한 소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서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과 브릭스 연합,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연합을 하고 있는 브릭스 연합 국가들이 올해 탈달러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주류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편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감추지 않죠. 탈달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특히나 브릭스 국가들 이번에 5개의 국가들을 추가로 편입을 시키면서 그 세를 더욱더 넓히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제 글로벌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달러보다는 각국의 자국 통화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달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해당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비트코인이 달러 대신에 글로벌 통화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나온다 한들 이미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달러를 기반으로 운영이 돼 왔었기 때문에 탈달러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딱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1년 만에 뚝딱 달러가 약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의 약세를 가장 많이 이끌고 있는 것은 브릭스도 비트코인도 아닌 미국 정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빚이 벌써 34조. 미국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부가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당연히 비트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구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이번에 승인했다라고 합니다. 블랙록 등 여러 현물 비트코인 ETF 자산 운용사들이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자, 근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불법 암호화폐 사기 광고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내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암호화폐 광고는 차단하고 있다가 이제 ETF 광고는 승인을 해준다. 어이가 없죠. 사기꾼들 광고나 열심히 차단을 할 것이지. 자, 그 다음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가 비트코인 오렌지 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비트코인을 지지하게 된 일화가 있다라고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실장이자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막상 들어보면 일화라고 할 만큼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스카라무치한테 어느 날 래리 핑크가 물었다라고 합니다. 둘이 뭐 함께 한 자리가 있었나 보죠. 2021년 11월 래리 핑크가 스카라무치에게 비트코인을 좋아하냐고 물어가지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래리 핑크가 비트코인은 형편없는 것이다 라고 그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카라무치는 래리 핑크에게 당신은 틀렸다. 집에 가서 공부하라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집에 가서 공부하라라고 했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 서로 욕하면서 가서 공부나 더 처하고 짓거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겠죠. 정중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볼 것을 권하지 않았을까.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블랙록의 마비 리치닉이라는 사람이 입사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 ETF 아이디어를 블랙록에게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래리 핑크에게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자 래리 핑크가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본 후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라는 일화라고 하는데요. 해당 질문을 스카라무치에게 했었던 팟캐스트 진행자인 스캇 멜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랙록 같은 기관들, 래리 핑크가 암호화폐 업계, 비트코인 업계에 발을 디디는 것을 래리 핑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는 정말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비트코인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트윗을 추가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그는 정말로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된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일까? 월가의 인간들은 하나같이 신뢰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뭐, 그래도 혹시라도 정말이기를 바라봅니다. 사실, 래리 핑크가 저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겠죠. 미국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 뭐 특정 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국의 빚이 굉장히 많고, 적자가 산더미 같이 불어나고 있죠. 이런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과연 진심일까, 거짓일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진실을 알수 있게 되겠죠. 일단은 블랙록 덕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은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ETF 승인이 되자마자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던 GBTC 같은 경우 11일 차에 접어들자 유출액이 2억 5,500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낮은 유출 금액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립투자은행이자 자산운용사 니더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GBTC 환매가 둔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하방 압력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오는 것일까? 하방 압력이 사라짐과 동시에 비트코인 반등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번 주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동향은 어떨 것 같냐? 36%는 비트코인의 상승, 36%는 비트코인의 횡보, 떡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8%로 고루고루 잘 분배가 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1년 내 반감기를 앞둔 메이저 코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코인은 당연히 비트코인이었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대시 등등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꽤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을 가진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당 코인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제 채널에도 해당 코인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불장 때마다 참고하실 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죠. 새로 나온 코인들이 상승률이 좋다. 오래된 코인들보다 새로 나온 코인들의 상승률이 좋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분산 투자를 골고루 하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님. 자, 그리고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42,000달러 언저리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사이 약간 찔끔 오르자 2천만 달러 상당의 청산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준 건데 제가 같은 차트는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리퀴데이션 맵을 봤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46,000달러 이상까지 넘으면은 숏 포지션 50억 달러까지 청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네요. 46,000달러 한번 넘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에드앤을 분석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42,500달러까지 1차적으로 상승했었다가 조정받고 4만 달러대를 다시 때린 후에 더큰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잭키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주봉 마감이 하루 남았는데 42,000달러 위에서 마감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주봉 마감을 어느 정도 가격대에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46,000달러까지 한번 올라가가지고 뚝배기 대잔치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네요. 기대가 되는 한 주. 이어서는 기타 알트코인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칠리즈 같은 경우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여름까지 칠리즈 X를 칠리즈 체인 기반 DEX로 대체할 계획인데, 칠리즈 X를 한국의 제3자가 만든, 한국에서 누가 만들었대요. 제3자가 만든 칠리즈 체인 기반 DEX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플랫폼은 칠리즈 및 펜토큰 거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스포츠파이를 차별화된 플랫폼으로 확립하는데 중요한 디파이 레이어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칠리즈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포카닷 분석인데 엘리지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포카닷이 해당 지지 구간인 회색 박스 구간만 잘 지켜준다면 최근 있었던 하락을 가짜 하락으로 만들게 됨과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톰, 아박스라든지 니오 프로토콜은 겁나 올랐는데 아톰은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요. 아톰도 이번에 한번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트 분석을 내놨습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 아톰. 자, 그 다음에 크립토 블랙 분석가 같은 경우는 해당 차트는 이틀봉, 앱토스 이틀봉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앱토스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멍멍컹컹 도지코인. 무로 분석가는 도지코인이 그래도 0.83달러까지 한번 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너만 개코인이냐? 나도 개코인이다.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렸었던 잡코인 중에 멜론이라고 있었죠. 강아지 머리 위에 수박 껍데기 씌운
그 코인인데, 솔라나 이코시스템 코인이기 때문에 솔라나 대비해 가지고 전골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달러 가치상에서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하락장 속에서 연이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 개들이 이끌어간다. 이 멜론 개코인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논란이 일어났었던 SEVM, 사토시 VM 코인 같은 경우는 싸움이 났었죠. 에이프 터미널이랑 한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분석가인 맥겐BTC가 싸움이 났었는데 소송을 건의 많이 하다가 둘이 화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화해빔이 나오면서 지금 5달러, 6달러 상단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해당 프로젝트가 진짜라면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이고 가짜 프로젝트라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앞으로 오게 될 거대한 불장을 기다리면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코인들을 하나둘씩 추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으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시청료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혹은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